같은 마을에 거리를 지나 꼬불꼬불 새하얀 도로를 지나가면 도착했으니 기념사진 먼저 찍어야죠. 철컥. 안녕하세요, 하니 아빠입니다. 오늘 저희 가족이 여기 눈썰매 타려고 스키장 왔어요. 지금 하니는 밑으로 쑥 내려갔고 저 혼자서 여기서 기다리면서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 많이 보여드릴게요. 높은 산에서 날씨까지 좋으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상기온 때문인지 몰라도 눈이 많이 녹았고 사람도 없어서 스키장을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족끼리 썰매 타기에는 너무 딱 좋았습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곳인 십자가탑이 보입니다. 집 거실에서 그렇게 썰매 타러 가자고 빈 썰매를 끌더니 정말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가자! 고고! 곤돌라도 운영을 안 하니 내려온 만큼 걸어서 올라가야죠. 자, 인사하고 가족끼리 내려갑니다. 스키장이다 보니 썰매를 타도 아주 멀리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눈으로 함께 썰매 타면서 내려가 보시죠. 점심시간이 됐어요. 전동스키를 타고 동화와 같은 곳을 한참 내려간답니다. 걷는 것보다는 쉽게 내려갈 수 있었지만 정말 많이 덜컹거렸어요. 그래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그 정도 힘든 거야 뭐. 우리를 입구에서 맞아준 멍멍이에게 인사하러 갑니다. 안녕. 저는 굴라시를 먹었어요. 뭐 육개장 같다고는 하는데 제 입맛에는 약간 김치찌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맛있어요. 하니 엄마는 치즈스틱에 감자튀김. 아, 치즈 늘어나는 거 보세요.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신 초코가 들어있는 빵이에요. 그리고 커피. 정말 맛있습니다. 바로 집에 가기에는 좀 아쉬워서 레스토랑 앞에 있는 언덕에서 또 하니는 썰매를 실컷 탑니다. 유후! 정말 저희 가족들에게 꿀맛 같은 휴식이었어요.